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은 우즈벡에 비해서 한국 사람이 사업하기 어떤가요? 저는 사실은 키르기스탄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사실은 회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시작했었는데 예전 제가 이제 이전에 제가 직접 했던 회사는, 근데 카자흐스탄이 사실은 한국 기업들 많이 실패했죠. 특히 이제 중견 건설사들의 무덤이 됐었고, 그때 2010년도 전후에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석유가 100달러 했을 때 피크였고, 카자흐스탄은 지금은 더 죽을 맛일 거예요. 아마 석유값 거의 30달러밖에 안 되니까 그 석유 수출이 대부분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현재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전 대통령의 꼭두각시처럼 앉아 있잖아요. 약간 그 푸틴이 메드베제프하고 같이 이제 총리 한번 대통령 한번 이렇게 번갈아 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카자흐스탄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독립 이후로 계속 대통령을 하다가 지금 작년에 갑자기 하야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줬잖아요, 지금 대통령 자리를. 근데 그 양반이 아직까지도 중요한 뭐 군사 뭐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26일인가 7일 날 중앙아시아 6개국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장도 막 청소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정상들 쫙 서가지고 사진 찍는 데 보니까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없고 그 할아버지가 서 있더라고, 거기에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정상회담인데 왜 예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서 있나. 약간 카자흐스탄은 나자르바예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토카예프요. 토카예프. 어쨌든 그 나자르바예프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 국가간의 정상회담인데 왜 토카예프 대통령이 안 오고 전직 대통령이 와가지고 거기에 줄 서가지고 사진 찍고 있냐.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래도 이게 민주화에 이제 가는 과정이,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바통이 우즈벡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미르지예프가 너무 잘하니까. 특히 이제 개발 단계에서 정치적인 성장도, 정치적인 안정, 그 민주화 시장 경제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그 정치적인 실패가 국가 경제의 실패로 이어졌듯이, 저는 이제 뭐 이전에 까리무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까리무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가, 이게 정치가 정권이 안정적으로 바뀔 확률이 낮으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바뀔 때 막 내부 구태타 일어나고 막 불안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지금 가서치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나서 바짝 긴장했었죠. 다행히도 뭐 안정적으로 정권 이양이 돼서 지금 현재는 잘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카자흐스탄은, 제가 카자흐스탄에 살던 교민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카자흐스탄의 교민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3분의 1이 뭐 한국으로 가고, 뭐 3분의 1이 뭐 러시아로 가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넘어오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는 지금 교민들 수가 반 이하로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타슈켄트에도 예전에 카자흐에 계셨다고 오신 분들 여러분 알고 있거든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어쨌거나 그 자동차 산업 관련돼가지고 부품 산업들 많이 이제 기존의 경제적인 교류가 있었고 무역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EDCF, ODA 사업이요. 원조 사업, 유상 원조든 무상 원조든 그 사업들이 계속 나와요. 한국 정부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뭐 천억, 이천억, 뭐 1년에 거의 한 천억씩은 반은 주다시피 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부가가치들이 또 한국인들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EDCF 사업은 어쨌거나 한국 기업이 인벌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업들에서 나오는 또 일들 또는 출장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계속 어쨌거나 이어져 가고 있는 거고, 카자흐스탄은 이제 국민소득이 1인당 만불 뭐 이렇게 되면서 그 EDCF 공적 원조 대상국이 아니에요. 거기다가는 한국 정부가 뭘 지어주는 것도 없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주죠. 병원도 지어주고, 몽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